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께 막바지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천이다 불어난 계곡물,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월 1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대신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과 송파구가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7대가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위치가 잘못돼 사고 우려가 제기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간의 반대로 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로 개장 20년을 맞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현대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전이냐 리모델링이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리 도매시장이 문을 연 지 20년이 돼서 시설 노후화가 심하다고 전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산물동이라고 하는 무, 배추, 양파를 거래하는 경매장인데요. 예. 한눈에 보기에도 시설이 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늘었는데 시설이 그대로라 농산물 밖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 구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하루 2,300여 톤으로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예. 산물동만 해도 지붕은 녹이 슬었고 페인트도 벗겨집니다. 양철 지붕도 아닌 천막도 보이고요. 전기 시설도 낡아 불이 났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예. 저온 저장고는 냉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전기 사용량만 늘어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예. 자, 지금 이 화면으로 봐도 이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좀 담겨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검토됐었습니까? 네, 지난 3월 구리시가 구리 도매시장을 갈매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예.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구리시는 서울 가락시장이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지난 3월 시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과 시장 중도매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용역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서 구리 도매시장이 570억 원 규모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실상 이전은 불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 농수산물 공사 김용호 사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 20주년을 맞아 시설이 이제 노후화돼서 이전이냐 리모델링이냐 고민이 참 많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7년 개장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거래 실적은 크게 증가되어 전국 제2의 도매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로 농산물 유통의 불평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이전이냐 현대화 사업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 지원을 통한 기존 시설물을 현대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확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이번 현대화 사업은 총 570억 규모로 산물동 재건축과 다목적 경매장 및 소분포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의 저온 저장고도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이 현대화되면 영업 환경이 매우 좋아져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농산물 유통의 허브시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이 전국 제1의 도매시장이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구리 도매시장을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농산물 유통 핵심 기지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현대화 사업 추진 예정인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봤습니다. 한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발이 많았던 소매 권역과는 달리 도매 권역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또다시 이전 요구가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암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가락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열린 가락시장 도매 권역 현대화 주민 설명회에서 이 또다시 이전 요구가 불거졌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는 송파구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미 완공된 1단계 가락몰 추진 사항과 그리고 2, 3단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발표 도중에도 중간중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와서 미처 발표를 다 마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 시간에는 중간중간 화가 난 주민들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현대화 사업을 하면 시설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은 환영하기 마련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네, 주민들은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내걸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과 예.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예.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그리고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이것이 대폭 축소됐고 이것은 그저 생색내기식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교통이나 소음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결국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며 가락시장의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인 송파구의 네, 입장도 있을 텐데요. 네, 송파구는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청회나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송파구 주민들의 그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는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이렇게 주민과 송파구가 함께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앞으로 이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죠?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 가락시장의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암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도매시장이었는데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로 새 단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버스 운전자 김모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시에서 트럭 앞 범퍼가 찌그러져 운전자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구조대가 유압기와 절단기를 이용해 구조했지만
무릎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차량 범퍼가 왜 찌그러졌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5시쯤 광진구 아차산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온장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돌을 도구로 쓰던 시절부터 이 전기와 기계가 일상화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기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인류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전시회가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숲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나무를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15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무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점이 됩니다. 거대한 두발 아래 선 인간의 모습. 금욕과 고행의 삶을 약속한 신도들의 염원이 암석 위에서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자연과 문명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의 기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인구달이 그동안 했던 연구 활동들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이렇게 사진전을 와서 직접 보니까 더 감명이 깊은 것 같고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가 간직한 자연과 문명의 순간을 담아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포착하기 위한 사진가들의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이란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문명과 우주 해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탐험과 탐사에 대한 기록을 사진으로 전시하였으며 129년 역사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담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기록.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100여 점의 사진들은 인류가 펼쳐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30명의 청소년 뮤지컬 단원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수업으로 중간 점검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그동안 뮤지컬 배우로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빙고 게임을 하며 감정에 대해 공부도 하고 유행가에 따라 춤도 춥니다. 지난 4월 오디션을 거쳐 우리 동네 예술학교에 선발된 30명의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뮤지컬을 부모님께 선보이는 공개 수업 시간입니다. 뮤지컬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제 꿈을 먼저 체험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원하던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펼친 공연. 큰 실수 없이 동작을 이어갑니다. 학부모들은 집에서는 몰랐던 우리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연습할 때는 그만한 실력이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직접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요. 소질이 있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아이들의 최종 목표는 올 10월 관객들 앞에 서는 겁니다.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중 한 곡인 소풍이 연습곡입니다. 곡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낯설고 생소하기도 할 텐데 이런 공부가 아닌 것도 즐거울 수 있고 공연 때는 또 멋지게 무대에 선 모습으로 성취감을 얻고 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수업을 통해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고 자신의 길을 펼칠 수 있었던 아이들. 이제는 다음 달에 10개 자치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름 캠프 통합 발표회를 위해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늘어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 경찰특공대가 창설됐습니다. 테러범 제압에서 폭발물 제거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테러범과 경찰 특공대 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대원들의 전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테러범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8층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투입된 특공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격투 끝에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특수훈련을 받은 탐지견이 찾아내자 방폭복을 입은 요원이 이동복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합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의 도발 위험 등 늘어나는 대테러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경찰특공대가 창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질극이 많이 발생하므로 평창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위협이나 VIP 등 경호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훈련해서 VIP를 경호하며 테러범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특공대원은 테러 진압과 인질 구출, 폭발물 처리 등 독자적인 특수작전에 투입됩니다. 경기북부 경찰특공대는 서울특공대를 제외한 수도권 첫 경찰특공대로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대테러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송파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대해 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류장 위치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건데 하지만 정류장을 옮길 마땅한 장소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보통 정류장은 진출입로 앞쪽에 놓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류장의 경우 진출입로 뒤쪽에 놓였습니다. 정류장이 진출입로 바로 뒤에 놓이다 보니 안전 문제가 늘 제기되어 온 상황. 버스가 버스 뒤의 차량과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 사이를 가로막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류장 때문에 접촉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버스 때문에 1차전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정류장에 승객을 태울 때는 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구의회에서도 정류장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못 설치된 쌍용 하이시빌라 버스 정류장 위치를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파구는 현재 이 정류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의 경우 짧은 간격으로 주택가 진출입로가 계속 놓여 있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조건에 맞는 후보지 네 곳을 정했지만 이 또한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집 앞에 정류장이 오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녁에 다 가가지고 방문해서 다 설득을 해봤는데요. 모두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전할 대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버스 정류장. 하지만 정류장을 없애는 것은 당장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나눔을 주제로 특별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복지재단 후원을 위한 바자회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 속에도 용산구청 광장이 북적입니다. 의류에서부터 각종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도 사면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 역시 좋습니다. 어쨌든 이걸 팔아서 우리 용산구 간내 청소년 아이들을 도울 거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마음이니까 엄마 마음인 거예요. 보통 여기 여러 어머님들 계시지만 아마 엄마 마음으로 다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이날 바자회는 구청 여직원으로 구성된 나누리회에서 기획했습니다. 평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모임으로 민선 6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나눔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구청 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바자회 물품을 모았고 지역 내 기업체들도 의미 있는 행사에 선뜻 후원에 나섰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이 작년 5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를 통한 그 재단 기금 후원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본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용산복지재단에 기부된 바자회 수익금. 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돕는 데 후원금을 쓸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유명 상권과 거리들이 대기업의 유통점과 임대료 상승 때문에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색 볼거리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가로수길에 이색 물고기떼가 출현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파란 물고기들이 도심 속 회색 공간을 헤치고 자유롭게 거리 위를 헤엄칩니다. 답답한 도심에서 일상 탈출을 꿈꾸는 모습을 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가로수마다 뜨개 옷으로 꾸민 그래피티 니팅 작품들도 설치됐습니다. 80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의 어떤 욕구도 다양해지고 근데 요즘 최근에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걸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망국기가 걸렸습니다. 강남구에 주로 방문하는 나라들의 국기입니다. 가로등 아래 화사하게 핀 분홍빛 꽃들은 거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냅니다. 몇몇 점포 앞에는 상인들이 직접 키운 화분들로 채워졌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난 거리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꾸민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 이 동네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이제 상점 주인들이 또 많이 기뻐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현재 자기 점포 앞에 옷 하단을 좀 꾸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높은 임대료와 상권 침체로 옛 명성을 잃어가는 강남구의 대표 거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색 볼거리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다시 한번 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부지방 내일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계속되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